금강산도 식후경, 노노 퀴즈도 식후경. 이번 문제는 음식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문제 50점이 걸려 있습니다. 네. 주관식이에요. 네.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시면 재빠르게 부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종로 5가에 위치한 서울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전통 거래시장은 광장시장입니다. 네, 네, 방금 보셨어요? 국악예술단 정말 빨랐어요. 이번에는 빨랐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광장시장. 이 광장시장 하면 먹거리가 유명합니다. 네. 아,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 먹을거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네. 여기서 진짜 문제 나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네. 자. 광장시장의 3대 먹거리는 역시 빨라요. 먹거리. 광장시장의 3대 먹거리는 네. 여기까지 나왔는데 벌써 국악예술단 정답은 수수국꼬미도 유명하고요. 수수국꼬미. 유명한 건 많이 있죠. 네, 유명한 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아, 당황스러워서. 네. 그래요? 엉뚱한 대답을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문제가 좀 더 나갔는데. 아, 통과할게요. 통과요? 어, 기회가 날아갑니다.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자, 자 끝까지 들으세요. 오플밴드 팀? 6회. 육회. 아, 아 광장시장의 3대 먹거리는 녹두빈대떡, 마약, 김밥. 육회일까요, 과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육회. 정답입니다. 이야. 자, 광장시장은요, 먹거리 골목에서 들어서면 행복한 고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네. 뭐, 빈대떡, 잔치국수, 고기전, 육회, 대구탕 다 맛있다고 해요. 아유, 정말 네. 진짜 제가 이제 가끔 술 한 잔씩 하는데 다 술 한 줄은 제격이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진짜 많죠. 아 그래요? 네. 뭐 샘 스미스, 제시카 알바, 그리고 브리 라슨 등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와가지고. 아 진 시몬스는 안 왔나? 아 맞다. 예. 진 시몬스. 예.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웃겼어요.